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록인 47일을 넘어서는 마라톤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하죠. 끝날지 모르는 장마의 비가, 장마와 비가 그치면 또 이어지는 폭염. 올여름 부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정상화 합의, 정쟁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NLL과 국정원 때문에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점잖은 척하지 말라 이런 막말도 오갔다고 하고요. 또 특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별 탈 없이 끝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정부가 북한에 또 제안했는데요. 아직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져서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이러다 큰 탈이나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탈입니다. 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이 소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세계에서도 이런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건이 네.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고 투신한 분이었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이분이 결국 죽은 채로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마포대교에서 1.4km 떨어진 서강대교 남단에서요. 성재기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재기 대표는 지난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한강 투신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SNS에 올린 후에 실제 투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성연대 회원과 뭐 방송국 등이 이것을 좀 촬영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살을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거센 비난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상상하기 네, 힘든 일이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또 지금 언론사 내부에서는 과연 모 방송국 카메라 계좌가 이것을 그대로 촬영하고 있었고 또 이것을 과연 취재를 위해 합당한 것이냐 네네. 이런 나름대로의 취재 윤리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그랬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자신이 투신자살하겠다는 그 자체를 생중계하듯이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네. 결국 안타깝게도 네, 시신이 상태로 이렇게 발견됐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너무나도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사건이냐, 사고냐고 자꾸 이제 말을 제대로 이제 말 못한 것이 정말 이걸 제대로 못 잡은 상태로 놨다면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걸 퍼포먼스처럼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누가 모방범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우려가 되지 않겠어요? 네네. 네. 다음은 남북 문제 좀 짚어보죠.
정부가 오늘 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그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을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요. 판문점 연락 채널 마감 통화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핵심 의제는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벌 방지책 마련입니다. 정치와 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국제 기준 내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게 우리 입장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 이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북한이 중대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북한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특히 남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 측을 상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중대한 결심, 중대한 제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마지막 제안, 중대한 이런 결심 이런 얘기도 했어요. 통일부 장관이요. 예, 이번에 중대 결심, 중대 조치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좀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일종의 대내적인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역시 가장 애를 태우는 거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분들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서 위원장은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 향후 정세에 영향이 없이 공업지구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그에 저해된 일은 일체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남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는요. 정동연 통일부 전 장관 연결해갖고 어떻게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 가보죠.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했다.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가요. 국세청을 비롯해서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 이게 5년인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가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비리가 뭐 상납제도라는 그렇죠. 것이 있어 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정화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드디어 입을 열고 있나 봐요. 30만 달러를 국세청장에게 최고의 국세 담당자에게 이제 전달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조만간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CJ 관련 소식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정치권으로 가보죠. 여야가 NLL 논란을 종식하자고 이렇게 선언은 했죠. 했는데도 네. 여전히 이견이 많고 갈등은 많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시 말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여야가요. NLL 논란 연구 종식을 선언했지만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는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NLL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음원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부속자료 열람을 통해서 NLL 포기 논란의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전 사후 문서 열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의 NLL 포기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부속자료 열람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쟁 종식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이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황호의 대표가 지난 27일 민주당의 모든 정치 현안을 주제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이틀 뒤에 황호의 대표가 회의 참석자 폴란드로 출국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달 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요? 네. 네. 다음 달 초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휴가철이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쉬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네, 증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일정은 합의했고 또 휴가는 가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여야가 오늘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 국정원의 기간 보고와 청문회 그리고 결과 보고서 채택 일정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일정을 따져보면요, 지난주 이틀간 기간 보고를 포함해서 총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에 5일만 국조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야가 어제 그 합의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거셉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불법적인 행위를 한 그 국정원 기간 보고를 어떻게 비공개로 한 것이냐라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실시를 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그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신경민 최고위원을 직접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구름 많은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구름처럼 차도 많아지는 시간인데요. 왕십리길에서는 사고까지 나서 어렵습니다. 상왕십리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왕십리역 오거리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변으로 불편합니다. 또 오늘 세종대로 동아일보사 앞에는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종대로도 좀 어려운데요.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로 사거리 쪽, 서울시청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반대쪽으로도 둔합니다. 교차하는 종로도 종로 1가와 3가 사이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마포대로는 마포대교 쪽으로 아현삼거리에서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정상속도가 안 나고요. 통일로 서울역 쪽으로는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쪽으로 차간격을 좁힙니다. 남부순환로 공항 가는 길 오늘도 어렵습니다.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을 오늘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담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나흘 만인데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회담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 실세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 직접 연결해서 현재의 남북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남북 문제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정부가 7차 회담을 하자고 이제 제의를 한 건데요. 네, 그렇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못한 것이, 네, 회담을 제의한 건 잘했는데 왜 마지막 제안이라고 굳이 그것을 규정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개성공단을 살리는 때 있다면, 네, 이런 마지막 회담이다, 마지막 제안이다, 이건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뭐 죽여도 좋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없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자, 이건 공허해집니다. 개성공단 닫아놓고 무슨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한 것은 성숙한 협상 자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회담이란 말을 좀 철회하고 더 시간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도 담고 계신 건가요? 이제 7차 회담이 저는 열릴 걸로 봅니다. 열리게 되면 그것을 꼭 타결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무회담을 이렇게 1차, 2차, 3차, 6차, 7차까지 남북대화, 남북협상 사상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젠 여기서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작정 기다리기 어렵다. 무작정,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표가 협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남북 간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안전판의 역할, 또 여기에서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영세 중소기업 6천 개, 거기에 지금 그 목을 메고 있는 그 생계가 달려있는 수많은 노동, 저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 개성공단을 그렇게 가볍게 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앞서 북한이 반응을 보일 거다. 회담이 이어질 거도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 안에는 새로운 제안이 또 포함될 걸로, 역제안이 포함될 걸로 보시는 뜻인가요? 이제 봐야죠. 근데 일단 6차 실무 협상까지 해서 양쪽에 이제 이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건데,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한다면 협상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목표가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또 727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와 희망의 남북 관계를 설계해 가려고 한다면 이번 7차 회담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균형적인 그런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협상은 아니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트위터에 올린 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우 실세가 누군지 알고 싶다. 어떤 뜻인가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 이런 뜻을 담고 있나요? 그렇기도 하지만요. 6차 회담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6차 회담 때 이제 북이 낸 수정안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 개성공단 업체들은 그걸 보면서 충분히 받을 만한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발 방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보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네.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문서로 문서가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1차, 2차, 3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묵시적으로 정경분리, 개성공단은 여기서 분리한 그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난 그 한반도 긴장 고조,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훼손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6차 회담 수정안을 보게 되면 업체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고, 그것은 분명히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북은 궁색한 입장인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덜컥 그 노동자들 철수시키고 네. 또 통행 차단하고 한 것들은 그것은 패착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인데 예. 그것은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사실상 철회한 거거든요.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죠. 거기다 더해서 예. 신변 안전 보장이라든지 안전 출입 보장이라든지 또는 삼통 문제 해결이라든지 통신 통행 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을 평가해주고 그리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뜻에서 통일부에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전부 청와대만 쳐다봐요. 청와대 입을 쳐다보는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그게 누구냐가 누구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냐 네, 하는 거죠. 네,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실무회담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통일부 보기가 좀 안쓰럽습니다. 사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문 부서잖아요. 오랜 역사를 갖고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협상에 관한 것, 실무 협상 정도는 통일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할 거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청와대 입,
그 이분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 또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을 주도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장관님께서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뭐 이렇게 비슷하거나 또 유사한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남북관계는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 합의를 해가는 것이고 또 실무회담 차원에서 실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거고 이런 건데요. 지금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 상태였잖아요. 6자회담도 5년 동안 완전히 중단돼 있었고 사실 그래서 지난 60년 전쟁이 끝나고 60년 분단 냉전 상태 속에서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이 다시 화해하고 협력하는 10년이었다면 다시 적대시대로 돌아가버린 5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런 적대와 대결의 시대가 아닌 엊그제 기념사처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자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재발 방지책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견인데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다. 네. 우리가 좀 더 강력히 요구하는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성공단을 살려내겠다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와 연동해서 안보의 정치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유산, 냉전 시대의 전형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이제 그런 국내 정치, 국내 여론, 안보의 정치화 이런 것과 분리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개성공단 문제에만 집중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이런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통일부 말씀드리면 예. 10년 동안 개성공단 안에서 불편한 게 인터넷 못 쓴 거거든요. 휴대전화를 못 쓴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번 회담 보면은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 그걸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또 이쪽에서 얘기한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요구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장려한다든지 남쪽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거의 100% 수용했거든요. 과거 남북협상에서 보기 어려운 북쪽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약한 약자의 입지죠. 궁색한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같이 우리 쪽의 요구들을 거의 이제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성공단 협상을 깰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거를 북한이 거의 대부분 100% 수용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휴대전화 수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10년 동안 우리가 풀려고 해도 완강하게 북쪽으로서는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안 풀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수용한 거 이런 건 평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설명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전혀 우리가 얘기한 것에 좀 100%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시고 개성공단 업체들이 희망을 가졌죠. 7월 3일 날 7.4 예. 공동성명 즈음에서 이제 실무회담이 시작돼서 한 달 왔잖아요. 또 그저께 이제 이게 거의 결렬 위기로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초죽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입장, 개성에 간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재발 방지인데 우리 보기에는 충분하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젠 받아야 된다. 전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6천 개나 되는 영세 중소기업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모르쇠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그런 정부가 맞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정부가 중대 조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폐쇄될 수 있나요?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개성공단을 북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것이 거기 이번에 그 개성공단의 저 물자 반출 때문에 갔다 온 법인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더니 그 인원들이 뭐 어디 갔다는 얘기도 뭐 일부 언론에 나왔었는데 사실과 달리 각 회사별로 123개 회사별로 점검해보니까 북쪽의 노동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만 달라 언제든지 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장 창고라든지 시설 장비들을 북쪽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없어진 게 없다는 거죠. 북쪽은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 북쪽은 출구가 없어요. 신의주 특군이 무슨 낮은 선봉이니 개성공단 잘 돌아가던 걸 저걸 날린 주제에 뭔 다른 얘기를 다른 특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은 이 개성공단이 절대적으로 지금 대가동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약한 입장이고 공색한 입장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노동자 철수라든지 강경 조치를 폐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걸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지금 DMZ에다가 비무장지대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갔을 때 연설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제 7.27 기념사에서도 또 DMZ 평화공원 얘기를 꺼냈는데요. DMZ 평화공원이 한 발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개성공단도 막힌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폐쇄해놓고 둘 다 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 하는 얘기를 강조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내에 있는 산업공단 30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개성공단은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의 통일 모델입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뭐겠어요? 베트남 무력 통일 모델 불가능합니다. 독일형 흡수 통일 모델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형 통일 모델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것은 개성공단을 원래 계획대로 지금 30만 평인데요. 네. 원래대로 2천만 평 완성하는 것이고 이걸 쭉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통일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예. 여러 가지 남북 문제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북한이 간단하게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상 한번 해주시죠. 네. 북도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회담 제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이제 남쪽의 의도가 뭔가라는 걸 열심히 이제 읽을 텐데 그거는 정말 남쪽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많이 궁금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북 입장에서는 그 7차 회담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의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오,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 우유 밀크 캔디.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올레 오래 쓰면 올레 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레. 올라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탈인데요. 3657입니다.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결국 네,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무 탈 없이 모습을 드러내길 바랬는데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목숨이 가장 소중한 법인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 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 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규모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조,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독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원 이상 주유 시 매일 2만 5천명에게 자동차, 구독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L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L이니까. 자주 가고, 빈역, 시원치 않고, 잔역, 밤중에 깨고, 야역.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파행됐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최종 일정은 확정했지만요. 청문회에 나설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야가 증인 채택에는 완전히 합의는 못하고 일정은 네. 합의했죠. 국정원 비공개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리고 청문회 7, 8일 일정만 합의했고요. 네. 증인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증인도 1, 2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 날짜만 정하고 신랑 신부는 못 구한 격이 됐습니다. 신랑 신부는 근데 이 누굽니까? 증인의 첫 단계는요. 네. 지금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18명이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해서 20명을 먼저 하자라는 제안을 야당 쪽에서 했는데 뭐 이것도 못 받겠다고 그랬고요. 이 18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국정조사라는 목적에 맞는 증인이 망라된 거 아닙니다. 이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충실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허접한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합의한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 증인과 출석 증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마저도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고요.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을 부를 명확한 입증 자료를 대라라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 인권 관련 증인, 특히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내놔라, 증인으로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이 이번 사건에 개입이 됐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성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현행범인 여자 전사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증인 문제가 해결하기가 2단계 증인 문제에 지금 첫 단계도 물론 못 갔습니다만은 2단계 증인으로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인가요? 신랑 신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 당연히 이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랑 신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원 원장하고 김영판 청장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 신랑 신부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성사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네, 그런 네. 모양이죠.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인식의 간극 또 증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두 네. 분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어렵습니까? 이 공통 증인 18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국정조사에는 신 의원님 예상에는 증인 채택이 어렵다. 가능성은? 그렇고 그렇진 않고요. 합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오는 거는 별건이고요. 근데 출석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두 분, 이 국정조사를 야기하게 된 직접적인 증인들이죠. 이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자,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 또 진선미 네. 김 의원 의원을 증인을 요구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이분들 정치인들은 네. 아예 엄두도 못 내겠네요. 그럼요. 뭐 현역 의원들은 안 된다는 아마 뭐 내부 지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요. 현역 의원 불가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저희들은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문성 권영세 두 분은 지금 입증 자료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요. 그 입증 자료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권영세 의원은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김문성 의원은 최고 중진회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자랑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왜 안 나오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정조사를 결혼식에 비유하셨는데 결혼식은 네. 신랑 신부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결혼식에 주요 인물인 그렇죠. 신랑 신부. 지금 그러면은 뭐 8월 15일까지 식장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5일까지 이분들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영영 이건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민주당 국정조사위원으로서 할 필요가 없다. 하여튼 노력을 해봐야죠. 또 하나 지금 문제는요. 오늘 일정에 합의한 거 보면은 청문회가 8월 7,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는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7, 8일까지 합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일주일 전인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합의를 해야 8월 7일, 8일에 이 증인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촉박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는 대한민국 국민들 여름 휴가의 가장 피크인데요. 네. 위원님들도 휴가 가신다고 국정조사가 좀 차질을 빚을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는 뭐 휴가 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뭐 휴가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보고를 8월 5일로 잡았더라고요. 사실 국정원 측에서는 이 조사를 받을 준비가 다 완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불발이 됐을 금요일에 방문을 통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8월 5일로 합의한 이유를
저희들 또 어저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8월 5일이냐 그랬더니 이번 주는 좀 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고요. 사실 이 7월 말 휴가 얘기는 어저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7월 2일에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국회 의결이 돼가지고 합된 거니까 7월 2일 직후부터 7월 말은 좀 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을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네. 납득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또 저희 역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인 네, 이게 뭐 네. 마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8월 네. 15일이면 끝나고요. 네. 연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8월 7일, 8일 청문회가 또 이미 일정이 잡혔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금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일단 국정원 기관 보고 다음 달 5일로 하고 또 공개, 비공개를 이제 결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거죠? 공개, 비공개 문제도 그렇죠.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고요. 공개, 비공개 여부는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비공개 여부를 의결에 올리지 않고 이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고 간사 합의에서 얘기를 해놓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나가고 국정원 조사를 펑크를 내고요. 이게 처음부터 예상이 된 거 아니면 이렇게 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숨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악마의 합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요. 대단히 많은 악마의 합의가 이 합의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악마의 합의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왜 그렇죠? 이 국정조사 수용이요. 여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촛불 시국선언이 나오니까 6월 하순에 갑자기 국정조사가 저희들이 요구해왔던 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 당시 NLL 대화록 공개도 한꺼번에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사이 수많은 사연과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일일이 그걸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솔로몬 재판의 엄마의 마음으로 내지는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여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끌려가느냐라고 당당하게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소수의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술수에 빠져서 말도 되지 않는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국정조사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댓글은 국정원 고유의 대공심리전에서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 8월 15일까지가 기한이죠? 그렇습니다. 결혼 날짜. 네. 지금 소수의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야당은 아닌 것 같은데 또 8월 15일까지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하실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연장하면 좋죠. 뭐 한 달, 두 달이라도 연장을 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45일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기관 보고 3일하고 현장 방문 하루 이틀, 청문회 이틀 그러면은 국민들 눈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약 5, 6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뭐 연장하고 싶죠. 저희들 밝혀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이틀밖에 되지 않은 기관 보고였지만 굉장히 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7월 임시국회도 여당이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희들로서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 플러스 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고 카림 불가, 일부 매장 제외.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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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쏟은 실크셔츠. 괜찮다. 여섯 가지 모션과 세 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유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유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탈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고요.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 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